해야지. 아들은? 나는 엄마 보고 싶어 왔으니까. 얼굴 좋네. 얼굴 좋아. 어. 얼굴 정 여사가 항상 옆에서 그래. 잘해줘 있게. 그다주의. 잘 그다주의. 얼굴이 좋지. 좋지. 쟤는 행편했었지. 그래. 어머니께서는 외롭게 살던 아들의 재혼을 가장 기뻐했었다. 그래, 그래, 감사하지. 참, 우리 미느리가 감사하지. 나한테 감사한 게 아니고, 정 여사, 그래, 그래, 이 사람한테 그래, 감사해. 감사하지. 왜 나한테 감사해야지. 네가 이 미느리야, 이만 얼마나 고생이 되는지 아나, 혼자. 빨리 씻어야 되지. 밥해 먹어야 되지. 나는 만날 혼자 노력해가 당겨야 되지. 뒤에 우리 저 뒤에 정 여사 저 우리 생각하면 할수록 참 고마운 며느리다. 그렇지만 그래서 얼굴이 좋고 그래 하이 좋다. 내가 얼굴이 이래 좋고 몸이 좋은 거는 그래, 우리 저 우리 이 사람이 아이고. 이 사람이 잘 그다음이 갖고 있는 거네. 우리 내가 참 고맙지. 그래. 그러고 여기 그래 저 어디 가서 물을게. 구합을 보일게. 있기는 50이 넘어야 좋은 셋이 만나가지고 잘 산다 하는 기라 잘 풀리고 잘 산대요 잘 풀리고 잘 산대요 이제 앞으로는 잘 살기라 올해 넘으면 올 설시면 이제 음력 설시면 잘 살아내야 되는 내 나이 요번 설시면 몇인데 내년 그런데 수야 안 잡아가지고 얘는 수야 그리고 엄마가 저 수야 종숙이 잔치 날짜를 저 달력을 놔두고 아주 꼬박 날짜를 이리 시하리고 있는 모이네. 그래. 며칠 날인데? 17일. 17일 날 우야하라. 우리 이 사람이 한 푼 두 푼 모아갖고, 그 종숙이 그 시집 가는데 엄마 옷이라, 그래, 옷이라도 사입을 하고. 아이 옷도 벗고. 엄마 옷 하나 사입고 오세. 응? 집안일에 발벗고 나서는 윤정씨. 어머니는 그런 새 며느리가 기특하면서도 또 안쓰럽다. 그저 행복하게 잘 사세요. 예, 고맙습니다. 엄마도 건강하시고요. 고맙게, 고맙게. 아이고, 내가 오래 살아요, 우리 며느리. 잘 사는 걸 볼긴데. 잘 살고 있어요. 고생 안 하고. 고생하지 말아야지. 최고 그 추운 날씨에도 돈 번다고 거기 가서 추운 바람 맞이해서 가지고 종일 썼잖아. 그래 내가 얼마나 마음이 가슴이 마음이 아프노. 뭐 해주지는 뭐하고. 편히 계세요. 가볼게요. 야. 엄마 몸 조심하고 예 단체제 보여줘. 그때 만나자.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끔찍하다. 부부는 천천히. 그리고 촘촘히 가족이라는 새 울타리를 만들어가고 있다. 다음 날 아침,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다. 눈을 보자 윤정 씨 장난기가 발동한 모양이다. 야, 씨. 예, 씨. 앉아. 앉아. 52살 동갑내기 부부. 이럴 땐 12살 아이들 같다. 이번엔 이키 씨가 커다란 비닐을 꺼내오는데. 자, 앉아. 고 앉아. 딱 앉아있어. 운전 잘해. 뒤로 좀 더 가. 뒤로 조금만 더 가. 됐어. 아침부터 영화를 찍는 두 사람. 젊은 날을 건너뛰고 나이 들어 만난 사람. 그래서 더 각별하고 애틋한지도 모른다. 아이고. 너 태워줘. 안 돼. 이제 안 해. 하루라도 태워줘. 안 해. 이제 힘들어서. 또 태워. 아이고. 그래도 집에서 편히 쉴 나이에 역마살 낀 남편을 만나 고생하는 아내 윤정 씨. 몇 번인들 못 태워줄까. 자 간다. 조로야 간다.
차 나가신다. 비키그라. 가자. 가자. 친구처럼 연인처럼 참 우애 좋은 부부다. 며칠 뒤 저녁. 재혼 후 아들 셋, 딸 하나를 두게 된 부부가 오늘은 딸 집을 찾았다. 아, 우리 정숙이. 이야, 이거 뭐 분위기가 확 틀리네. 곧 새댁 소리를 듣게 될 종숙 씨. 돈만 주의. 어허, 빨리 와봐라. 이불 봐라. 이야, 이불 우리 이거 이런 거 언제 듣고 잡아노? 이거는 완전 급으로 갖다 발라놨네. 종숙 씨의 신혼집을 깐깐하게 살펴보는 아버지 이끼 씨. 왜 남의 그 준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돈은 줘놨는데 준비가 잘 되는지 아버지가 검열하러 왔잖아. 종수이가 잘 진행은 하고 있는지. 새엄마 윤정 씨는 부엌으로 들어간다. 설거지 하고 있는데요. 뭐 하는 게 있으면 좀 버럭해. 어때 좀 이뻐진 것 같아요. 식탁이랑 커튼이랑. 우리 둘이만 세보자. 예고도 없이 찾아와 딸의 신접살림을 요모조모 뜯어보는 이끼 씨와 윤정 씨. 저는 안 먹었다. 빨리 나. 종숙 씨 예비 신부답게 다소곳이 과일을 바쳐가는데 이끼 씨의 눈엔 아직도 영 어설프다. 봐라, 많이 어려 오시면은. 알아, 어떻게 깎는지. 다리도 일하지 말고 다리 절로 오물이 봐라. 지금 같이 연습까지 줄게. 만약에 저 사돈 어려 오셨다 가마 다리 열어 해봐라. 열어가 사과를 열어 탁 쳐. 제가 여기서부터 사과를 이래 돌려야지 이래. 알아. 에이? 알아. 그래가 요래 돌리갖고 이제 요래 돌리갖고 이제 이래 돌리다 가자. 가상적으로 이래 돌릴때 사과도 지금 신찮다. 이런 사과를 갖다 아버지 준다. 그래 다 돌렸다 치고. 그래가 어떻게 앉아? 그 다 돌렸다 치고 여기서 요래 놓고. 그래 안 돼. 그럼 뭐 하노? 이래 다 깎아갖고 요래해가 이래 내놔야지. 다 깎았다 치고. 결혼을 앞둔 딸한테 두서 없이 이것저것 일러두는 이끼 씨. 엄마 없이 자라게 한 것도 미안한데 그동안 아빠로서도 소홀했었다. 야, 똥줄 한번 봐봐.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종숙 씨는 쭉 혼자서 생활했다. 내가 네 시집 가는데 많이 해줘야 되는데 많이 못해준 부분을 아버지를 이해해주고 그래 또 살다 보면은 또 네가 또 잘 사는 걸 아버지한테 보여주면 아버지로 그 부모로는 그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그럴 것 같아. 그리고 하여튼 준비 잘해가. 그래 잘 저거 해. 고개 너무 숙이지 마. 귀 다 좋은 거지. 고개 내 어깨 피고. 그게 항상 아버지가 가슴 아프더라. 내가 같이 뭐 있어준 게. 그래 종숙아 미안해. 오늘 처음 종숙 씨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게 됐다. 그때 당시에는 아빠가 많이 미웠어요. 제 옆에 있다는 거하고 없다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크거든요. 그래서 그냥 아빠가 제 옆에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. 아니 얼굴에 상처 났던지 없어졌다고. 10년 전 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듯 늘 가슴 한쪽이 서늘했던 종숙 씨였다. 그런 종숙 씨에게 뒤늦게 생긴 엄마라는 이름. 처음엔 낯설었다.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뭐 그냥 아빠 옆에 다른 분이 계시구나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이제 한 번 두 번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제 만나 뵈니까 참 이제 마음이 정말 따뜻하시더라고요. 저한테 이제 신경 써주는 부분도 그렇고 매일 전화해서 어떻게 지내는지 이렇게 물어보시고 막 잘 챙겨주시고요. 예, 마음이 너무 따뜻하고 예, 너무 이쁘세요. 처음 보여 역시 깍지 같이 똑똑하더라고.
아이고 딸내미 하나는 야무락지게 나 낳는 게지.